최근 다소 잠잠했던 바람에 손자가 다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 7일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이정우가 간만에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그동안 예열해오던 방망이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로써 이번 시즌 9번째 멀티 히트를 하며 4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었던 타율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었단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지요. 거기다 이날 안타 중에는 타구 속도 170km에 육박하는 것도 나와 멜빈 감독을 포함한 보는 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일 있었던 이정우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요.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4연전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질 듯 말듯 하다 안 터지는 경기들. 14-3으로 완전히 박살나버린 5일 경기를 제한 앞선 3경기 중 2경기가 한점 차로 진대다. 둘 다 선취점을 얻고도 역전당한 뒤 한점 차까지는 따라 붙었다 뒤집지 못했던 것들이니 말입니다. 특히 6일 경기는 마지막 9회에 한 점을 추가하며 따라 붙고도 동점을 못 만들어 자이언츠 팬들의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지요. 이는 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정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정우는 필리스와의 앞선 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하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끊겼던 안타 기록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지만 다 1안타에 그쳤는데요. 홈런이 되었다면 동점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담장 앞에서 우익수에 잡혀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던 6일 경기 9회 마지막 타석처럼 아깝게 뜬 공이 되었던 타구들이 많았습니다. 레드삭스와의 3연전에 이어 발사 각도를 높여가며 더 강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타구를 만들려고는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의 7일 경기에서 이정우는 첫 타석에서부터 안타를 기록하며 지난 3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날 이정우를 상대한 필리스의 선발 투수는 잭 휠러로 지난 3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베테랑 투수였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호투 중인 그의 공을 상대하던 이정우는 3구째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타구 속도는 68.8마일로 70마일도 안 될 정도였지만 유격수와 좌익수 사이 빈 공간에 절묘하게 떨어져 무사히 1루로 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시작하자마자 4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가게 된 이정우. 왼쪽으로 밀어치려고 했던 이 타구는 빗맞은 탓에 강하게 날아가지는 못했지만 포물선을 그리며 뚝 떨어져 그동안 타구 발사 각도를 높이려 했던 이정우의 노력이 헛되지만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안타가 나올 가능성을 높이면 앞으로 안타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러나 휠러는 현재까지 3패를 당하고도 평균 자책점 1.92를 기록 중일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정우를 다음 두 타석에서는 더그아웃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타석에서 이정우가 때린 공 모두 지난 경기들에서 나온 것들과 마찬가지로 뜬 공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예전처럼 땅볼이 되어서 내야를 벗어나기도 전에 잡히는 건 줄었지만 땅볼이 되어 잡히든 공이 떠서 잡히든 결국 결과는 매한가지. 멀리 가는 타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는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니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그 뒤 6회 자이언츠가 휠러를 상대로 한 점을 뽑아내기는 했지만 그 사이 필리스가 따낸 점수는 이미 5점. 아무리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정도면 안 꺾이기가 힘들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정우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8회 초 1사 무주자 상황에 네 번째 타석에 올라온 이정우는 앞서 자신을 괴롭혔던 휠러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팍긴 투수를 상대로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카운트가 볼 하나뿐이라 서두를 이유는 없었기에 확실히 노리고 때린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타구는 이루 뒤쪽을 강하게 때린 뒤 중견수한테로 튀었고 그 사이 이정우는 가볍게 1루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필리스와의 4연전에서 드디어 멀티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빅리그 데뷔 후 9번째 멀티 히트이자 14경기 만의 멀티 히트였습니다. 타격 교정을 거치느라 타석에서의 활약이 기대했던 거에는 미치지 못했던 최근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안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안타였지만 이 안타는 이정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100분팔이 된 거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빗맞아서 타구로서의 위력은 떨어졌던 첫 타석에서의 안타와 달리
이번에는 배트 가운데에 정확히 맞춰 강한 타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타석과 달리 그렇게 높이 뜨지 않았음에도 안타가 되기에는 충분했지요. 수치상으로도 타구 속도가 104.8마일로 170km에 가까울 정도로 빨라 이루수와 유격수 모두 손쓸 틈이 없었는데요. 이정우가 이제는 무리하게 타구 각도를 올리려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구가 높든 낮든 야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만 때릴 수 있다면 안타가 되는 건 똑같으니까요. 이정우의 경우는 타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내야에서 잡히면 그만큼 송구가 1루에까지 닿는 시간도 앞당겨지니 땅볼을 어느 정도는 줄일 필요가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번 안타처럼 땅볼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친다면 무조건 발사 각도가 높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쳤던 공처럼 높기만 하고 느려서 잡기 편한 타구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정우가 때린 안타 두 개 모두 150km가 넘는 빠른 공들을 상대하면서 나왔던 거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1회 안타를 때렸던 공은 96.1마일이었고 8회 두 번째 안타를 때린 공 역시 다소 낮게 깔리는 싱커였음에도 93.8마일로 느린 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 존 안에 들어왔음을 파악하자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던 거지요. 이정우의 선구안과 타격 감각 모두 시즌 개막 전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150km대 공이 아무렇지 않게 날아다니는 빅리그에 완벽히 적응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이것보다 빠른 공들 상대로도 안타를 때려낸 바 있으니 이제는 이런 것 자체로 놀랄 필요는 없지만 이제 빅리그 데뷔 한 달이 겨우 넘어감을 생각하면 대견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잘 때려낸 게 타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최근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이던 이정우의 타격 감각은 살아났지만 팀은 1대6으로 완패해 필리스와의 4연전에서 스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연전도 아니고 4연전을 하면 최소한 한 번은 이길 기회가 분명히 오고 실제로도 두 경기는 한 점 차로 승산이 없던 게 아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 때문에 순위는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4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맨 밑에 있는 콜로라도 로키스 덕에 지구 꼴찌는 면했지만 로키스의 승률이 이하 로푼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좋아할 일이 아니지요. 내셔널리그 전체로 따지면 로키스를 포함해 승률 이하대인 팀들을 제외한 나머지 13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 중이니까요. 이처럼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정우의 타격 감각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팀 차원에서도 호재인데요. 특히나 다음 상대가 방금 말씀드린 그 로키스인데다 그들의 홈인 쿠어스필드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니 시기도 딱 마침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쿠어스필드는 고지대에 있어 공기 저항이 약해 타구가 잘 뻗어나가기로 유명하고 이번 시즌 김하성도 이미 이곳에서 홈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정우처럼 방망이에 공을 잘 맞히는 타자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판이 다 깔린 거나 마찬가지인 곳이지요. 더욱이 최근 레드삭스와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나왔듯 타구 비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이정우라면 이곳에서는 충분히 타점, 그걸 넘어 홈런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를 통해 멀티 히트도 기록해 기본적인 타격감 자체가 확실히 올라왔으니 더욱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 좋은 타구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안타가 안 나와 타율이 이하 로푼 아래로까지 떨어져 불운한 타자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던 이정우. 이번 경기에서 간만에 멀티 히트까지 기록해 다시 이하 로푼 위로 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지금까지의 불행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다음 무대는 타자들의 천국이자 투수들의 지옥인 쿠어스필드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기운이 풀풀 풍기고 있는데요. 로키 산맥의 기운을 잘 받아내서 바람의 손자가 다시 한번 커다란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의 안타 행진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홈런도 빵빵 터져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